지난 24일 중국 저장성, 쿵! 화물차에서 떨어진 컨테이너가 신호를 기다리는 흰색 차량을 덮칩니다. 컨테이너 무게가 상당했는지 심하게 찌그러진 흰색 차량. 문제는 차량에 탄 탑승자들입니다. 찌그러진 천장 때문에 차 문이 열리지 않는 건데요. 상황을 지켜본 주변 시민들이 달려와 차량 안의 상태를 확인합니다. 그렇게 상황을 처음부터 지켜본 시민부터 그 옆을 지나가던 시민, 심지어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시민마저 합세해 차량의 문을 뜯어내기 시작합니다. 몇 번의 시도 끝에 차량 문이 살짝 열리고 내부에 탑승해 있던 사람들을 하나 둘 빼내기 시작하는데요. 차량 안에는 어린 아이들과 엄마로 보이는 여성이 탑승해 있었습니다. 다행히 차량 내부 탑승자들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주변 시민들의 도움으로 위기가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.